한국에 사는 3년 동안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최근에 겪었어. 2년 전 사귄 한국인 친구 때문인데 이 친구는 취미가 상당히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축구 및 풋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미치겠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지만 한국은 정말이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미친 나라다. 심지어 새벽 2시에 풋살장을 오픈하고 마치 축구 선수도 아닌데 새벽 6시부터 축구장에 나가 조기 축구를 한다. 월드컵 나갈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것보다 한국은 어떻게 새벽 2시에 열린 풋살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물론 한국은 그만큼 새벽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보다는 자야 할 시간에 왜 꼭 그 새벽 시간에 축구하자고 약속을 잡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게 나 말고 다른 멤버 모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한다. 도대체 한국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최근 외국인은 이러한 글을 해외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뭐? 새벽 2시에 열린 풋살 경기장이 있다고? 한국, 정말 대단히 안전하구나. 한국 치안이 안전하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새벽 2시에 풋살장이 오픈되어 있고 새벽 6시에 축구 경기장을 개방한다니 말도 안 된다. 만약 이곳이었다면 그 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러 가는 사이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말 텐데 말이지. 한국은 미친 말도 안 되는 곳. 욕으로도 부족한 나라, 세상 미친 나라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글과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해외 네티즌들은 새벽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새벽에 저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새벽에 하는 그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합니다. 때로는 이 때문에 피곤해지는 분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저 또한 새벽에 조깅을 하러 간다든지 또 강아지 산책을 하러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 주변을 뛰고 있고 저마다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농구, 축구, 웨이트 등의 운동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누구는 이곳에서 치안, 안전,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새벽 2시 3시라 할지라도 캔 맥주 한 캔과 태블릿 또는 노트북을 가져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를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정도는 한국에서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새벽에 축구하러 간다는 사연의 글처럼 이해가 말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 한 커뮤니티에는 새벽에도 풋살장을 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야간 근무 마치고 중학교 풋살장을 빌려서 회사 사람들이랑 풋살을 하고 온다는데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해서요. 1시 넘어서부터 한다는데 가능한 소린가요? 라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의 댓글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야간 조명이 갖춰졌으면 가능하죠. 사회인 야구하는 남편, 오늘 밤 10시 게임이라네요. 새벽 2시는 돼야 들어올 듯합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 늦은 시간이라도 잡았나 봐요. 내일 하루 종일 잘 것 같아요. 보통 풋살장은 야구, 축구, 풋살장 이렇게 모아놓고 좀 외진 곳에 위치하거든요. 조명만 있다면 새벽 2시까지 거뜬히 공차고 놀아요. 우리 아들도 축구 동아리 들었는데 금요일에는 새벽 2, 3시까지 공차고 해장국 먹고 옵니다. 금요일이나 휴일 전날엔 풋살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라고 하며 당연하다는 듯한 댓글과 전 어디 딴 길로 새는데 핑계도 이런 핑계를 대나 싶어 완전 의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말씀 듣고 믿어봅니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재미있는 답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외국인들은 경악할 만한 댓글 몇 개가 있는데요. 풋살장이 좀 외진 곳에 있다는 것과 우리 아들도 축구 동아리에 들었는데 새벽 2, 3시까지 공차고 해장국까지 먹고 들어온다입니다. 해외에서 외진 곳에 축구장이 있다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건 젊은 청소년기의 친구라는 건데 그런 어린 친구가 이렇게 외진 곳까지 새벽에 이동하는 것과 새벽 2, 3시까지 공을 차고 안전하게 귀가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축구를 한다는 건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벽에 축구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여는 풋살장이나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에 볼을 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충격받고 놀라곤 합니다. 이뿐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퇴근 후에 이뤄진다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저렇게 일하다가는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것 같다든지, 한국인들은 저렇게 하루 종일 빡세게 일을 하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라고는 전혀 즐기지 못할 것, 아마도 취미생활이라는 단어의 뜻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퇴근 후 저녁 식사 전으로 헬스장을 찾아 운동을 하고 이후에는 저녁 약속까지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근 후 저녁에 독서 모임을 갔다가 사교 모임을 갔다가 이후에 운동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체력을 보이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과 취미생활을 함께 즐겨본 외국인들이라면 또 하나 놀라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가벼운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이 남다르며 전문성을 지닌다는 것인데요. 헬스를 하면 헬스 장비와 먹어야 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직접 영양학을 공부하여 본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할 줄 알고, 운동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인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전부 어디 프로 보디빌더 선수인 것 마냥 완벽한 자세를 취합니다. 또 사이클을 타게 되면 완벽한 보호 장비부터 시작해 자전거를 더 열심히 잘 타기 위해 멋지게 그에 맞는 근육을 증가시키고, 그런 분들의 경우 집에 가보면 자전거가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 사이클 선수인 것 마냥 자전거가 한두 대 많게는 두세 대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퇴근 후 저녁 또는 새벽에 잠깐 즐기는 취미생활에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일상은 왠지 자정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나의 경우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일찍 일어나면 오전 9시였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아. 회사 출근을 위해 6시에 일어나야 하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벽 2, 3시까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정말 미치고 싶을 때가 많아. 한국인들의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어떻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를 불러낼 수 있을까?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불러내 공원으로 갔는데, 그때는 새벽 1시였고 공원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 농구 코트는 만 원이었고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로 한가득을 이뤘어. 말도 안 되는 나라. 얼마나 안전해야 이럴 수 있는 걸까? 세상에 부러운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만큼은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해도 해도 너무 할 때가 많아요. 축구를 새벽에 한다고요? 제 친구도 그렇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축구하러 가자고 저를 깨웁니다. 아주 돌겠습니다. 막상 하면 재밌지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래. 한국인 친구들 대부분은 퇴근 후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맞아. 한국인들은 하루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사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 전반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할 때, 후반은 퇴근 후 마지막 힘을 쏟아부으며 취미생활을 즐길 때야. 그런데 이상하게 난 그런 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게만 보였어.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한국인들 모두가 너무 멋있어 보여. 아마도 그 짜투리 새벽 시간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한국인들은 여가 생활을 즐겼고, 그 시간에 생긴 지식들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너무나 잘 활용하거든요. 새벽에 풋살을 한다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 것 같네. 도대체 얼마나 안전해야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남자친구가 새벽에 축구를 하러 간다? 난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말이 안 되거든. 한국인들은 새벽에 스키 타는 것을 정말로 즐깁니다. 진짜예요. 그것보다 더 놀랄 만한 것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저녁에 야간 스키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물론 밤을 새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항상 한국에서의 행사는 저녁 7시 또는 8시 이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한국은 밤에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밤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아. 새벽에 목이 말라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가 2시였지 아마. 친구에게 메시지가 와 있어 읽었는데 공원에 있으니까 나오라는 말이었어. 무슨 의미지 싶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는 실제로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다고 했고 나를 불러냈어. 하지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새벽에 캄캄한 공원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